enjoy and send in glad. Turkey, Korea. Türkiye, Türkiye, Kore dostluk şeyse. Evet. Ne? Türkiye, evet. Kore uzmanın dostluk etkinliği. Uzman değilim. Etkinlikte görevliyim. Projeyi sunmuştuk Kore Kültür Merkezi'ne. Onlar da sağ olsunlar kabul ettiler. Böyle biraz kontenjanlı oldu mu? İyi oldu. İyi oldu. Böyle aramızda. Bir daha sizlere kontenjanlı. Bir daha sizlere evet inşallah. Herkesin olduğu bir etkinlik yapacağız. Başka bir şey yok bende. Şimdi şu 한국에서 온 이정초라고 하는데 이름은 이정초인가요? 맨 코레덴 갈뎀 아든 이정초 멤버로드. 한 달 전에 터키에 왔고 이제 지금 어제까지 이제 한국 그 영사관에서 전시회를 했고 내일부터 앙카라에 있는 한국 문화원에서 지금 전시회를 할 예정입니다. 한달 전이죠. 1년 전에 Türkiye'ye geldim. 듀네 kadar Kore Başkonsolosluğunda serg yaptım. Sonra yarın Ankara'ya gidip yine serg olacak. 그리고 목적이 이제 전시회도 하고 터키 구경도 여행도 할 겸 이렇게 왔는데 한국으로 돌아가기는 8월 초에 돌아갈 예정입니다. 헴 세르기 헴데 Türkiye geziyorum. Ağustos'un başında Kore'ye dönmeyi düşünüyorum. 그 대책께서 얼마 전에 이런 모임이 있다고 해가지고 참여할 수 있겠냐고 제의를 해가지고 한국 그걸 너무나 좋아하는 분들이 모인다 하길래 제가 좀 일정을 뒤로 미루고 이렇게 참여를 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코레이세븐을 모르는 것처럼 한국을 좋아하는 분들이 모인다 하길래 기꺼이 여기 참여를 네. 한국에는 그 그림의 종류가 장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코레는 레슨 체스테리 촉. 오늘 제가 보여드릴 그림의 장르는 한국에서 얘기하는 선비들이 그리는 그림입니다. 선비라는 말은 선비 아는 선비 콜라라고. 오늘 sizlere göstereceğim resmin çeşidi eskiden Joseon mesela Joseon Hanedan'ın Hanedan diye bir Hanedan vardı. O dönemlerde çizildiği, yani yapıldığı resimlerden birini göstereceğim. Joseon. Kü senbiderin kırıgan kırıman nül çengeye isosunda. Senbiderin konguman hadaga, yani yoga şıganıro yani kırımı kırıyordu. Kü senbiderin kırıgan kırıman 네 가지 çengeye isosunda. 여섯. 네 가지. 성비 뒤에 bir kelime var. 성비 nedir? Ben de tam yani iyi bir şekilde anlatamıyorum. Devlet memuru diye düşünün. Yani Osmanlı döneminde divan hanelerde çalıştığı insanlar gibi o sombiri denir. Sombilerin çizdiği resimler normalde dört tane çeşidi var. Kü ne tür hana kırım ne tür bir şeydi? Kü şimdi işte hanalar. O dört taneden bir tanesi, bir taneyi göstereceğim sizlere. 여기서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주고 여러분들도 한 참여를 해서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 먼저 sizlere nasıl yapacağını göstereceğim.
Ondan sonra sizlere de katılmayı, yani resim için, yani deneme, deneme için katılmayı rica ediyorum.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데는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네 가지가 필요한 물건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그 문방사우라고 하는데 그거를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레슨에 지스메 기체 돌탄에 지하우스 기비 돌탄에 알레트 게르키요. 근데 돌탄에 알레트 게르키요. 첫째가 이 붓입니다. 붓자. 이거는 대부분 그 동물의 털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이와는 튜이든 약불이요. 아마 여기도 아마 이런 비슷한 종류의 아마 붓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아, 벤제 툴케드 대 벤젠 체크드 대 붓자 방안들. 그리고 이거는 그 종이인데 그 한국말로는 화선지라고 합니다. 북비 캬트 코레데스 화선지 데니시 코레딩 겔레네스 캬트 드시. 아 이거는 한국에서 나는 나무에서 채취를 한 종이입니다. 부 제비 아웃단 알릇 야쿠드 캬트. 그리고 우리가 그 벼루라고 부르는 물건이 있는데 그는 그 돌로 돼서 무거워서 제가 못 가지고 왔습니다. 벼루라고 합니다. 이제 벼루 뒤에 타시단 옆으로 타시마시 시야 빅돌겐 뒤 타시마시 아마 구초 아로 오듯이 툴키의 게틀 먹임 예전에 유레케트 시세 게틀 그 벼루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 검은 물체가 있는데 거기에다 이렇게 저 물을 넣고 가는 이제 먹이라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은지 솔레딘 벼루 타실레 먹이죠? 먹디에 알레스다바 벼루 베 먹일레 먹베 욕 벼루는 이슬리네 먹 먹일래 네. 요즘에 대일만 이제 시야 뮤레켓 치고요. 그 결과물이 그래서 돈 다들 얻을 수. 요래 시야 파시탄 치고요. 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그 한국 그림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여백입니다. 여백. 코레데스네데 은행이 오단 기시 보시록들. 그 여백과 또 하나는 그 붓이 한번 지나가면은 다시 이렇게 겉칠 두 번 겉칠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그림에서 상당히 중요한 두 가지 요소입니다. 줄케니 하트 산업들 길이 코레데스네데 불체의 기시 bir çizince tekladan böyle çizmek yasaktır. 이제 간단히 한번 şimdi sizlere gösteriyorum. 이쪽에서는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이거는 이제 그 매화라는 아까 네 가지 선비들이 주로 그리는 그림 중에 매화라는 그림인데 이걸 가지만 그린 겁니다. 가지 꽃을 이게 이제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 매화, 선생님 매화랑 그 다음에 뭐 대나무 사고 난초, 난초. 이거 결혼을 하는데 난초. 매화는 여기 없다고 그러죠. 네. 아, 그, 에, 볼탄에 레슨 체스트 바드에 스스레레 암나품스탄 아마도 도트탄의 치책 야다 아우 치스 치스요 분나다 매화 뒤에 비 아우쯘 달드 치스게 매화 아주 에릭 에릭 아우쯘 기비 이제 꽃을 그린 상태입니다. 지체가 아치드, 지체 패치스든, 보슈루타 초프르네미. 지금 그 여기 그 선비들이 그리는 그림에는 반드시 여기 시가 들어갑니다. 그림과 어우러지는 시인데 그 이 시와 그림과 여백과 이것들이 잘 조화돼야 좋은 그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레슨에 시를 말씀하시는 게 있고요. 규세 레슨에 시, 규세 시, 아니 요즘에 시트림에 çok önemli bir şey. 그 여기에 들어가는 시들은 대부분 선비들은 본인들이 다 글을 하기 때문에 다 본인들이 쓰는 본인이 쓴 시들을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그림은 아무튼 그 조화가 그 내용을 보면 조화가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감상을 하면 아주 한층 더 이렇게 더 낫습니다. 선비 개인이 생각한 시를 네, 본인이 쓴 시. 부시 윤우 샤이린 시대인데 부 레슨이 치센 선비 아니 매물은 캔디 아니 요스기 시 yazması gerekiyor. 레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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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린
발라드 에벳 적용 앤디디스 뭐라고 적었을까? 매화 향기 홀로 홀로 가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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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준 코쿠스 예, 그 아츠다키 지체게린 코쿠스 홀로 가득하고 가득하고 얄르스 그 메카나 돌루 메카나 돌루 예, 얄스 그래서 몇 분씩 나와서 한번 좀 저 심지어 배웠는데 직접 그려본 같은 말 그냥 치즈메기스텐 프라게 내리면 한 네 분씩 나왔나요? 네. 미치겠다. 헬리 뭐라 해야 돼? 체킹 매네. 왼손을 이렇게 왼손을 이렇게 세요. 구슬 이렇게 구슬이 돌아가세요. 지금
꽃잎을 다섯 개를 그려요. 꽃이 다 피었을 때는 이렇게 다섯 개. 네, 미치체 때 몇 시야? 이거는 꽃이 다 핀 거고 덜 핀 것. 덜 핀 것은 꽃이 다음 아침에 다음 아침에 그건 꽃이 제일 된 지성. 혼자 해야 돼. 덜 핀 것. 그리고 꽃이 뒤에서 이거는 앞으로 보고 꽃이 지금 멀리 저 반대쪽으로 보는 거. 다 우리가 다 지체가 있어요. 이건 꽃수술을 그리는 거예요. 꽃받침. 여기 빈 여백에다가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시를 한번 적어보세요. 고수가 캔디도 시험을 시리아스. 그냥 이름만 적어도 안 되겠네.
Eğer bundan önceki videoyu izlemediyseniz videonun üzerine tıklayıp izleyebilirsiniz. Aynı zamanda kanalıma hala abone değilseniz buraya tıklayıp abone olabilirsiniz. Beğenmeyi ya da beğenmemeyi ve videonun altına yorum bırakmayı kesinlikle unutmayın. Annyeong!